1959년 5월 법학영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일체 고액상
내일 모레 글피면 우리 부처님께서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입니다. 모두 평소에 다니시는 원찰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여기서 1년에 한 번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날입니다. 여기 문수선언은 평소에 그 아시듯이 다른 그 절처럼 그 절 행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잘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르침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고 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마지도 올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또 축하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조촐하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합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시작해서 한 12시 남짓 하면은 이제 끝나고 여기는 또 그 화엄 차회가 있어서 그날 대접하려고 차를 중국까지 가서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주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 또 한 40여 년 동안 여기저기 경북대학교 교수님께서 그 금강경을 나하고 같이 늘 연구를 해가지고 몇 차례 이제 책을 냈는데 이번에 이제 완벽한 그런 그 번역본을 내고 또 그것을 또 아주 그 성우 출신인가 아나운서 출신인가 하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 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뜻도 알아야 되고 신심도 첫째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묻어나는 음성을 가진 분이 이제 경전을 이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와야 참 그 두고두고 들어도 들을만 하고 실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상당히 오랫동안 수소문하고 수소문했는데 마침, 아나운서 출신인가 하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경주에.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가지고 녹음을 시켰어요. 아까 처음에 들어보셨죠? 음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이제 초파일날 선물로 드릴 겁니다. CD 한 장씩. 또 그 외에 또 선물이 또 있고 합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그 도반들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도 잘 그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초파일 참석하고 선물 받아가지고 그리고 법무사로 올라가든지 뭐 어디 암자로 올라가도 실컷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또 좋은 차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날은 아예 여기 공양하고 나서 아예 이 법당 안에다가 차자리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또 그동안 목탁 공부한 목탁 시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목탁 시연 한 20여 분의 한 30명 되나요? 되는 그 보살님들이 거사님도 계시고 그래 같이 이제 나와서 목탁을 치면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거니까 그때 또 동참해서 신나게 아주 석가모니불 정근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준비를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몇 달 전부터 목탁 시연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목탁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주 이색적인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내일 모레 글피 부처님 오신 날 그래 여기서 들렸다가 또 이제 각자 자기 원찰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화경 사경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 다시 말해서 팔만대장경 중에서 선조고산, 후조고산 이제 한문 문자로 그랬어요. 먼저 해가 뜰 때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은 뭐다? 화엄경이다. 그 다음 후조고산, 해가 또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마지막 비치고 해가 넘어간다. 그건 뭐다?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 공부할 때 뭐 불교 입문서, 무슨 교리서, 그 다음에 뭐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 참 많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의 어떤 그 교육 과정에다 비춰보면은 물론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서 참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언제 또 그 초급반 하고 나서 중급반 하고 고급반 그 과정을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승교리 배우고 중승교리 배우고 그 다음에 대승교리 배우고 그래서 이제 법화경 화엄경 올라올지 누가 보장을 하느냐고요. 그 보장을 못 하거든요. 시열도 하수상하고 또 그 삶의 그 어떤 그 변화가 얼마나 참 무상합니까? 참 변화 무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 속에서는 제일 좋은 가르침, 제일 고급 가르침, 제일 수준 높은 가르침,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인연이라도 몇 장, 뭐 어차피 다른 것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부처님은 높은 깨달음을 통해서 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저 밑바닥까지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치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고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고 인연이라도 맺을 수 있으면은 그것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법화경 화엄경을 이렇게 인연을 맺도록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늘 법화경을 강의하고 또 화엄경을 그동안 강의하고 또 이제 조사 어록 중에서 또 제일 어록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임재록을 또 그동안 이제 강의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주위 주장은 그래요. 제일 좋은 것부터 반찬에 한 20가지쯤 나오면 제일 맛있는 데부터 젓가락이 가지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순서가 없거든요.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순서 사실 없습니다. 제일 고급 가르침, 제일 좋은 가르침부터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게 사실은 순서라면 그게 순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거기에는 참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변함이 없는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엄경 공부하지 또 법화경 공부하지 또 이걸 또 야무지게 한 자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밭에 심어져 가지고 그 소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쓰고 그 글자 뜻을 알고 또 전체적인 그런 그 줄거리를 또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사경도 하고 하니까 비록 뭐 큰 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불법 공부를 알차게 하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법공양을 많이 한다는 거. 법공양 많이 한다는 거. 그 제가 만난 책 중에서 무슨 조사 스님의 어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책으로서는 근래 내가 작년부터 법공양하는 108자재 참 그 보면 볼수록 정말 의미심장하고 우리 삶의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그걸 또 이렇게 마음껏 공양할 수 있도록
여러 신도님들 덕택에 그렇게 늘 이렇게 찍어서 준비를 해둘 수 있어서 너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초파일까지는 저 밑에 가면 쓸 수 있도록 그 108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절에 갔다가 너가 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래 왔나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거 몇 권씩 준비해가지고 가서 야 오늘 절에서 네 주려고 선물 총을 가져왔다. 이 책은 비록 작지만은 인생의 8만 4천 번외와 8만 4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다. 저는 그래요. 그 작은 책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이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런 말 하나 덧붙이면서 선물 딱 한다면은, 그 친구가 참 절에 다니더니, 이런 좋은 선물도 하는구나.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좀 선물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잊지 말고 챙겨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8쪽 개송으로 거듭 설하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내용이죠. 장문으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개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도 바로 불성이 있는 관계로 바로 부처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그 보증을 해줘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보증을 하는 것이 수기예요. 그 화엄경에서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러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이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는 거다. 내가 그래서 인불사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을 이제 갖추다 보니까 네가 얼마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무슨 수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인데 그때 정법은 세상에 얼마 동안 머물고 상법은 또 얼마 동안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올곧은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리 저 발표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금년에 이제 그 초파일날 읽을 봉축사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하는 소리보다 이제 만물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화엄경을 가지고 그렇게 용을 썼더니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친 것 같아. 예. 그 거사님 그 한 대목 조금 읽어볼까? 그 앞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세 번째 줄인가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불사상을 넘어서 화엄경에서는 만유계불사상이라 그런 거야. 만유가 일체 만유가 모두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셋째 줄인가 1페이지 셋째 줄인가 보면은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어서 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됐습니다. 예.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 그래요. 예.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만물이 산천초목 두두물물 산하대지가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 이 뜻이에요. 그게 만유계불 만유가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 좋은 법, 훌륭한 법을 가지고는 용을 쓰면은 저렇게 영향이 끼쳐진다니까. 하도 떠들어서 하니까 이제 만유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 그러고 그전에 저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사람이 부처님의 성품을 갖췄다 이 정도는 알아.
이 정도는 어지간한 그 저기 불자들도 거의 다 안다고. 그런데 만유가 일체 만유가 저기 뭐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계속 떠드는 거야. 우리 환경 공부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 외울 때 온갖 뭐 무슨 뭐 주산신중, 주림신, 주가신중, 주약신 뭐 이렇게 늘 이제 외우는 게 그 속뜻이 바로 만유가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화경은 물론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서도 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백보 양보해서 사람이 부처 본래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게 이제 숙이에요. 숙이. 예, 보증. 보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한 줄만 읽읍시다. 이시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은하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 개송이 나오니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시 세존이 이시 세존이 세존이 오신 날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욕중선 차이가 차이하사 이설 송언하니라. 이슬 송은이 아니라 개은이네. 개은. 이슬 개은하니라. 개송 개자. 그 다음에는 두 줄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두 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불대세 성불보지존하면 호명왈화광이라. 당도 무량중하야 공양무수불하며 구족보살행과 심력등공덕하야 증어무상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리불대세 사리불아. 사리불이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상수 제자입니다. 사리불 목걸령이 본래 바라문교 힌두교 인도의 본래 토속 종교를 믿다가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제일 가는 제자가 됐거든요. 그 선종에서는 가섭존자를 이제 제일 제자로 그렇게 이제 칩니다. 왜냐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경전에도 사리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사리불이 하신 역할이 제일 많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큰 절, 소위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지을 때 이 사리불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일체 총도감, 총책임자 역할을 사리불이 했답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사에 뛰어났습니다. 세상사에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에 대해서도 아주 깨달음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혜가 제일 있죠.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리불부터 이제 수기를 받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자니까 사리불부터 이제 수기를 받는데, 사리불아, 내세, 오는 세상에, 성불 보지존하면 부처를 이루어서 넓은 지혜를 가진 어른이 되면은 부처를 이루어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지혜의 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호왈, 이름은 여기 따로 있어요 또. 호명왈, 호를, 이름해서, 이름을 불러 가로대, 정확하게 새기려면 그럽니다. 이름을 불러 가로대, 화광이라, 화광열애다, 이 말이요. 사리불은 다음 생에 이제 성불하면 화광열애가 된다. 빛나라자, 빛광자, 아주, 참 이름이 좋죠. 호명을 화광이라, 당도 무량중하야 마땅히 한량 없는 대중들을 제도해서, 마땅히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공양 무습을 하며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수한 부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다